요게 아주 중요한 표가 될 건데, 이 헬스케어, 요거는 적을 필요가 없는 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해를 하려고, 이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시고, 왜냐면 각자가 너무 다 다르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헬스케어라고 해서 가시면, 우리 가족 몇 명이고, 몇 살이고, 내 연식이 얼마다라고 집어넣으시면, 요거를 다 계산해서, 아, 너는 국가에서 보조금 얼마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옵션이 뭐야라고 다 나와요. 아주 편해요. 그래서 healthcare.gov 가셔가지고 한번 꼭 해보세요. 오늘 밤에 하시든 안 하시든 위장을 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먼저 위에가 가족이 몇 명이 가족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게 you may qualify for no premium on market price insurance. 이게 국가에서 보조금 얼마를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맨 처음에 보면 94,000불까지는 여기서 인슈런스를 살수 있어요. 있는 수입이 4인 가족 기준 24,000불에서 94,000불은 이 웹사이트에서 우리는 너한테 이렇게 팔수 있어. 그런데 98,000불 이상이면, 연식이 98,000불 이상이면 따로 가서 사야 돼. 여기는 살수 없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you may qualify low premium and low out-of-pocket cost market price insurance. 저기 보면 두 번째 줄 거기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3,550불에서 58,875불까지는 lower premium, 국가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1년 수입이 4인 가족 기준으로 58,000불 미만이면 국가에서 보조가 나와. 그러면 23,000불 미만 어떻게 됐냐? 그거는 다음 줄에 메디케이드 커버리지가 4인 가족 기준으로 32,000불 미만이면 메디케이드에 들수 있어요. 그거를 법으로 결정해 놨어요. 그래서 내 수입이 32,000불 미만이다 그러면 가시면 이 웹사이트에서 당신은 메디케이드를 들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하십시오라고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안 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If state가 메디케이드를 익스펜드 하지 않을 경우,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그 벌금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다른 프로그램 할수 있는 레벨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기 기준으로 요 표는 저가 이건 한장 복사해서 나눠 드릴게요. 요거는 가지고 있으면 대충 봐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healthcare.com 웹사이트에 가시면 자기의 설정에 맞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어렵잖아요. 그냥 그 우리 가족 몇 명, 나이가 몇 명, 나이가 몇 살, 그리고 뭐 임신했나 안 했나, 그리고 연수입 집어넣으면 대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또.